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개시했습니다. 1977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동해안 주요 항구는요, 미국 수입품의 50% 가량을 취급하는데요. 이 JP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밤사이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HMM, 대한해운 등 국내 해운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등 지역 분쟁 이슈로 상반기 내내 급등했던 해상운임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항만 파업 장기화와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운 운임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3, 4분기는 해운주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치솟는 해상 운임에 해운 업체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